그러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인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두 번째 시간은 인공지능, IT와의 공존력입니다. 네. IT와의 공존력. 예. 그런 차원에서 먼저 머리에 생각을 하시고요. 2017년도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그래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는 기술적인 배경이었는데 기술적인 배경에서도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드라이빙하는, 추동하는 4차 산업혁명의 동력 역할을 하는, 그죠? 동력 역할을 하는 기술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인 배경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개의 기술이 중요하다.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죠? 빅데이터와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뭐였어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예. 그 인공지능이 2017년도에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을, 4차 산업혁명을 추동하는, 추동이죠? 추동. 드라이빙하는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자다 깨면 인공지능, 자다 깨면 인공지능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지 그래도 조금 여러분 머리에 쥐는 아시겠지만 기술적으로 제가 조금은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 전에 일단 인공지능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능력 중에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금방금방 자꾸 까먹어. 예. 예. 그 능력이 우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예. 오히려 과거 것들이 막 기억나. 예. 과거의 친구도 기억이 나고, 예. 과거에 공부했던 생활도 기억이 나고, 그런 것들이 더 기억이 나죠. 예. 이러한 능력, 우리 두뇌의 능력을, 우리 두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학습시키는 거예요. 네. 예. 근데 학습시키는 게 처음에는 그냥 조작만 하는 능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창의력까지 가겠죠. 예. 네, 언젠가는 가겠죠. 예.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게 하면 안 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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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기계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우리 거기까지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인공지능이란 이렇게 학습 능력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도 특히 추론한다 그러죠, 우리가. 네. 추론하는 능력,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지각하는 능력, 인지하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최근에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어요. 지각하는 능력. 예. 그래갖고, 뭐로 지각해요? 오감으로 지각을 하죠. 오감으로. 오감으로 지각하는 능력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에 있는 단어를 다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가지고 그걸 학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뭘 질문하면 뭐로 대답하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냥 기계입니다. 기계예요. 더도 덜도 아니고 기계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핵심 기술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기술들이 또 쭉 있어요. 그 밑에 바로 붙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예. 빅데이터. 이건 제가 이제 2012년도에 쓴 책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이미 1950년대 초반부터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사람의 신경망을 연구하는 데서 많이 그 사람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화에도 많이 접하고 있고 또 만화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 굉장히 익숙합니다. 예. 근데 그 로봇이 여러 번 트라이를 했는데 인간처럼은 못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포기했어요. 포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가능해진 거예요. 아. 네. 그 가능해진 배경이 뭐냐? 그 가능해진 배경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인공지능하면. 네. 그럼 인공지능하면 데이터가 먼저 필요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네. 예를 들어서 가계부라고 합시다. 네. 네. 가계부라면 어디에 적어야 될 거 아니야, 숫자로. 네. 예. 그런 것도 데이터예요. 그죠? 네.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게 데이터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쓰여져 네. 있는 거고, 그 눈으로 보이는 거고, 가시적인 거고. 그걸 우리가 정형화된 데이터, 스트럭처가 이미 있는 데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는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안 해. 그래서 2012년도에 제가 책을 쓸 때 빅데이터를 쓰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3차 산업혁명 때 처음에 기계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한다 그랬죠? 가상공간에서. 네.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카톡을 하잖아요. 네. 페이스북을 하잖아요. 그럼 뭘 남겨요? 우리가 메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자취를 남겨. 그 자취가 빅데이터야. 아. 그 자취를 활용을 하면 저 사람이 언제 깰 것이고
예, 저 사람이 배가 언제 고플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인공지능하고 합치니까 인공지능이 아 우리가 이게 없었구나. 아 우리가 이게 없었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말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은 하나의 음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주부시니까 제가 가장 음식하고 연관되는 거로 말씀드리면 레시피야 레시피. 근데 처음에 인공지능을 개발했을 때는 레시피만 있었던 거야. 만들 식재료가 없어. 네, 식재료가. 그 식재료가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공지능은 결국은 사람처럼 기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걔한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시행착오에 의해서 결국은 100으로 간다는 거죠. 물론 100으로 갈지는 몰라요. 이 빅데이터는 막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양이. 예, 양이 많고 순식간에 데이터가 움직이죠. 그래서 네. 속도가 되게 빨라. 예.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거는 페이스북 데이터, 어떤 거는 메일 데이터, 또 어떤 거는 날씨 데이터. 예. 그런 데이터들. 그래서 이러한 많은 데이터들이 합쳐가지고 협업을 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예. 예. 또 다른 세상이. 그래서 다양성이다. 그래서 데이터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가 한 2004년, 5년. 그때는 우리가 PC에서 이용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폰이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막 쌓이게 됐죠. 예.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서 처음에는 기껏해야 소셜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예. 소셜데이터 갖고 분석한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커피숍들이 많죠. 그죠? 네. 커피숍들이 많은데 어떤 커피숍의 브랜드가 있죠. 네. 예. 커피빈스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뭐 우리나라 것도 있고 쭉쭉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어떤 도시에는 어떤 커피숍을 더 많이 간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그 소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져간다. 소셜 데이터 가지고 많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한 사례 중에서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로 하면 이마트죠. 근데 우리나라도 월마트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 미국에서 이제 월마트에서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한 거예요. 소셜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그 데이터 분석한 거에서 결과치가 뭐가 나왔냐? 한 30대 남자인데 30대 남자들은 이제 직장에서 금요일 날 올 때 와이프가 전화를 해. 뭐 사각꽉? 주로 보면 이제 기저귀를 사갖고 오라는 거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애기가 조그마니까. 나는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웬 기저귀야. 그래서 월마트에서 고민한 게 뭐냐면 기저귀하고 맥주를 묶어서 팔아. 대박이 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바로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네. 데이터가 이제 막 모아지니까 그 소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데이터도 많아지니까 데이터도 뭐 한다? 진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데이터 경제가 또 진화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말도 많아. 왜 이렇게 복잡한 용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데이터 경제가 진화한다는 거예요. 예. 데이터 경제가 진화했으면 바로 그것도 인간 욕구설과 연관해서 처음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데 야, 인사이트만 도출하지 말고 미리 알아서 해. 미리 알아서 좀 해줘. 그걸 또 착안한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뭘 고민했냐면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데이터를 조금 더 담아서 고객 데이터를 담는 거예요. 고객 데이터를 담아서 이 사람이 뭘 담아요? 고객 데이터 중에서 구매 기록. 구매 기록을 담으면 예를 들어서 우유를 이 사람이 3일 전에 샀어. 여러분 냉장고에 우유 한 병 며칠 가면 끝나요? 2, 3일이면 끝나죠. 아마존이 예측 배송 시스템을 우유를 배달해서 내 집 앞에 갖다 놓는 거야. 나는 주문한 적이 없는데. 선견 지명인 거죠. 선견 지명. 포사이트.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점차 레시피가 발달을 하면 그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써요. 예.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용어는 기계학습,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화된 개념이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뭐가 돼요? 알아서 해줘. 아무나 손 감옥도 안 하고 있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데이터 경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제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이 화면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모든 전략 기술의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얘기를 안 하고 이 전략 기술에 대해서 매년 보고서를 내는 기관들이 되게 많은데 네. 보통 10대 기술들을 내요.
보통 10대 기술들을 낼 때 이제 2016년부터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예. 그래서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결국은 플랫폼이 합쳐서 하나의 인공지능의 기술적인 터반을 갖는 거예요. 기술적인 터반. 예. 인공지능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50년대 초반에도 있었다. 근데 뭐만 있었어요? 그때는 알고리즘만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 알고리즘만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랫폼이라고 얘기했는데,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조금 어려운 말이고요. 요즘 여러분들 클라우드라는 말 들어보신 분, 클라우드. 예.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그냥 혹시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시죠? 사진. 네. 사진 많이 찍는데 그걸 그냥 컴퓨터에 담아놔. 그러면 그건 어떤 그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그죠? 내 집에 컴퓨터에 담아놔. 근데 그 용량이 계속 늘어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컴퓨터를 또 살 수 없잖아. 네. 그래서 그 컴퓨터를 어딘가 가상 공간에다가 놓고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자들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대여를 해 줍니다. 그 공간을 인터넷에서 대여를 해줘요. 그러면 내 데이터가 거기 잘 있는 거야. 예. 내 집에 있는 컴퓨터가 망가져도 상관이 없어.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 용어는 넘어가시고요. 인공지능은 생각하는 기계다. 그리고 기술적인 용어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기계가 뭐 한다? 학습한다. 무슨 능력을?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아까 숏텀, 롱텀이겠죠? 짧은 기억, 옛날 기억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으로 말하면 시험으로 말하면 내가 정해주는 거는 약간 단답식, 우리 사지선다형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어떤 시를 읽으면은 그 시는 꼭 서사적이어야 돼. 아, 나는 서사적이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틀려. 예. 그거는 기계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객관식 주입이죠. 암기식 주입이죠. 그렇게 해서 기계가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류를 많이 내 그러면 너무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고민을 할 때 그럼 그러지 말고 그냥 풀어놓자. 주관식으로. 지가 맨 땅에 헤딩해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시행착오를 막 겪으면서 작업을 하게 만들자. 심화학습이죠. 심화학습. 예.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여기 강화학습이 있는데 그거는 이 심화학습 중에서 막 자기가 문제를 막 풀었어. 주관식으로 막 풀었는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푼 친구가 있고 이제 저도 이제 학생들 주관식 시험을 이렇게 관리를 해보면 어떤 친구는 10분 만에 나가. 풀긴 풀었어. 10분 만에 나가. 어떤 친구는 3시간 동안 쓰는 친구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강화학습이야. 그럼 이제 보상을 줘요. 여러분들 집에서 애완견들 혹시 있으시면 애완견들 키울 때 가끔 이제 아무 데나 일을 보죠. 그죠? 아무 데나 일 안 보게 하기 위해서 잘 보면 우리가 뭘 줘요? 예, 개껌을 주죠. 그래서 잘했다! 보상을 하죠. 예.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기계도 똑같습니다. 기계도.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알파고 뭐 이세돌 얘기한 거는 이 딥러닝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화학습.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 알파고가 그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이세돌을 이긴 거예요. 네. 예. 예. 그 세 가지로 해서 하고 기술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머리 아파, 그죠? 기술은 너무 머리 아파. 그래서 딥러닝은 이것도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중요하긴 해요.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 여러분들을 좀 높게 생각을 하고 말씀 여기 고양이가 보이시죠? 네. 고양이가 보이시는데 사실 이제 기계학습에서 어떤 방정식을 주고 그거대로 풀라고 하면 고양이를 절대로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서 2012년도에 얼마 안 됐어요. 고양이를 검출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아직도 오류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할 수 있는 게 한 80몇 퍼센트 정도. 그럼 나머지는 오류가 나는 거야. 그럼 고양이를 개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고양이를 사람이, 미라켓? 뭐 이런 거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양이를 검출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객관식만 주다가 주관식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셨잖아요. 그죠? 주관식은 얘가 말하는 주관식은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 한쪽 레이어만 보이시죠? 앞면만. 네. 옆을 보여줄까? 옆을 보면은 좀 저가 조금 부드러워 보일 수도 있고 더 날카로워 보일 수도 있고 사람이 좀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도를 막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레이어를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레이어를. 여기 레이어가 있죠? 저렇게 하나 고양이의 앞면만 보여줘 갖고는 절대로 검출이 안 돼. 저거는 기계학습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야. 근데 딥러닝, 강화학습으로 가면서는 저렇게 레이어를 많이 줘.
그럼 기계가 알아가지고 그 레이어 중에서 최적화된 거를 자꾸 그려내게 돼서 고양이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기술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자 기술 개념으로 이제 놓고 보면 기계도 사람을 이해해야 되잖아. 예. 그죠? 사람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접속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계속 보게 되죠. 기계가 계속 보게 되죠. 기계가 보고 그 다음에 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기계도 똑같이 겪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그냥 보고 이해하는 정도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까지 발전해 자율 자동차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공지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산업 영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 저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관점에서만 네 가지의 모델로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다소 복잡하시긴 한데 사실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아 저거 굉장히 쉬운 얘기였네 생각이 들 거예요. 원래 학자들은 이렇게 좀 어렵게 씁니다. 자 수직 측으로는 뭐냐면 데이터가 굉장히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예, 복잡한 거로 가는 거고요. 수평 측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다 할 수도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아까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들, 직업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 제가 요양보호사 얘기했고 성직자 얘기했고 트레이너 얘기했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전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는 게 있고 그리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일. 그래서 그 네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예. 그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저는 이제 미디어를 전공을 하기 때문에 가장 데이터도 별로 많지 않고 많지 않고 그리고 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그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게 개인화 서비스입니다. 아. 개인 맞춤 서비스. 여러분들 혹시 이 CTS도 지금 유료 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들 혹시 집에 저런 스피커 있어요? 인공지능 스피커. 없어요? 예. 여러분들 유료 방송 지금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가시면은 대리점에 가시면 저거 공짜로 줍니다. 네. 공짜로 줘서 CTS 4인사색 틀어줘. 그럼 딱 틀어줘요. 네. 네. 딱 틀어집니다. VOD로 되어 있으면. 예, 틀어줘. 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업들이 제공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비싼데 왜 제공해주고 있을까요? 이미 레시피를 가져오고 클라우드 컴퓨팅 다 가져온 상태입니다. 이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아, 저 송민정 집의 구성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저 기계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기계를 갖다 주면 처음에는 테레비 켜 이거밖에 몰라. 근데 얘랑 이제 좀 친해지면 얘가 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해요.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서 저의 비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미 이런 서비스가 나왔고요. 인터넷에서도 물론 그 VOD 서비스 같은 것들이 또 아마존이나 책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많지는 않은데 데이터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않은데 전문가의 영역, 전문가의 어떤 카운슬링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디어 산업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거에서는 그 아래 영역의 전문가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되 사람의 역량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네. 네,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아이디라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요즘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유튜버들이 요즘 돈을 벌어요. 그죠?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거 갖고 계산해서 돈 법니다. 그 저작권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툴을 사용을 해서 만약에 어떤 유튜버가 뭘 방송을 했는데 그게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딴 사람이 그걸 복제를 해. 복제를 해서 내보내면 유튜브가 돈을 안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 저작권을 해킹해서 다른 걸 만들어서 복제판을 만든 사람들을 다 속아내는 거예요. 예.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모델은 이제 데이터를 이미 알고리즘으로 개발한 그런 기업들의 그 기술 알고리즘을 갖다가 그 위에 얹어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하나의 TV 프로그램인데 구글의 딥마인드. 이게 이제 알파고가 나온 그 딥마인드. 그 딥마인드에서 이 인식 기술. 그래서 토론 프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론 프로를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 트럼프가 막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 근데 저 사람 뒤에 딴 생각을 하고 있어. 그걸 분석해줘요. 네. 그래서 미디어 기업에서 많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모델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창작 모델인데요. 아예 소설도 써주고 영화도 만들어주고 음악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음악은 어떻게 하느냐
바하의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바하풍의 음악을 다 걔한테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바하풍의 작곡을 해줘요. 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좋아요? 무서워요? 예. 뉴스에서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자동 로봇이 뉴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의 영역은, 재밌게도 뉴스의 영역은 자동 뉴스로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문가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편집자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에디터의 영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창작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전문가 영역도 들어가줘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처음에는 그냥 창작만 해서 뉴스가 바로 나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라고 쳐. 이게 챗봇이에요. 챗봇에다가 치면 거기에 관련되는 뉴스를 누가 대답해 준다? 기계가 대답 안 해주고 전문 기자가 대답을 해줘요. 그럼 같이 뭐예요? 상생하는 거죠. 상생하는 거죠. 예,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산업에서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다른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네. 굉장히 놀라운 발전인 거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을 이제 무서워하면 안 돼요. 네. 예, 인공지능이 되니까 적그리스도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인공지능은 우리 밑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겠습니까? 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활용하는 데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기술은 굉장히 가치 중립적입니다. 네. 기술은 거기 떨어진 거예요. 이용은 누가 해요? 인간이 합니다. 예.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인공지능 활용 모델에 지금 네 가지 말씀드린 효율, 전문가, 효과, 혁신 모델을 우리도, 우리 기독교인도 교회나 교단이나 어디서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효율 모델이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설교 같은 거 어느 설교자에 대한 걸 이름을 얘기하면 AI 스피커가 틀어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전문가 모델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효과 모델이다 하면 요즘, 파파고, 네이버에선 파파고인데, 스카이프 같은, 그니까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우리 페이스톡 같은 거 있죠? 페이스톡 같은 건데,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얘기해줘. 그 통역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야. 예, 그런 거 우리가 설교 서비스에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혁신 모델로 올라가면은 이제 머리가 쥐가 나죠. 그러면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한다는 거야?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의 데이터를 얘한테 다 넣어줘가지고 모든 설교자들이 그 사람이랑 똑같이 설교를 하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돼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그런 그 영의 교육을 시키는 목사님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약간 단순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오지에서 뭐 갑자기 장례가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없어. 그럼 이런 거는 AI가 사실은 대신 설교를 우리 마치 반주자가 없어서 반주 테이프 트는 것처럼 그런 컨셉으로 우리가 활용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 혁신 모델도 살짝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